L385 불이 이렇게 깜빡깜빡 거리고 있어요. 이거는 이제 패드 교체를 하는데 컴퓨터 가가지고 한번 더 또 확인해 볼게요. 이렇게 뜨는데 이거 확인하는 방법은 이렇게 프린터 속성에서 기본 설정 뒤집어서 이렇게 확인해. 이거 리셋을 한번 해볼게요. 이거에 워스트 인터 카운터 그 체킹 하고 전원 껐다 켜니까 준비가 됐고 인쇄를 해볼게요. 이렇게 해서 리셋되면은 이렇게 뜨고 인쇄 좀 뜨고. 이렇게 검사를 해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. 패드 교체 한번 해볼게요. 패드 교체 전에 전원을 꺼주세요. 꺼주고 뒤에 코드도 다 빼주세요. 헤드가 이쪽에 있습니다. 나서 붙죠. 이렇게. 네, 이제 살짝 밀면 나오고요. 꽉 차 있습니다. 네, 이거 그대로 끼울 거예요. 기존에 있는 거는 이렇게 버리시고 그리고 그대로 끼우면 돼요. 네, 교체가 됐고 교체가 완료됐습니다. 이렇게 해서 사용하면 됩니다. 여기까지입니다.